코로나19로 새벽 배송, 신선 배송이 많아지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늘었는데요. 매일 받는 아이스팩, 갖고 있자니 너무 많고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죠. 2019년 기준 국내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 개를 넘었는데요. 아이스팩은 물컹물컹한 겔 형태의 고흡수성 수지로 만들어져서 하수구에 버리면 미세 플라스틱이 됩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데요. 소각도 매립도 어려운 데다 자연 분해하는 데는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이에 정부가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는데요.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1kg당 313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내년도 출고 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쯤 이뤄지는데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비싸지는 만큼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몇 지자체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활용해 재사용하면서 환경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친환경 아이스팩 제조를 늘리고 사용에 동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